예,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뭐가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는 건, 예, 저도 오늘, 뭔가 보여드릴 게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늘 비행을 열심히 하고 왔는데, 추락하면서 견적이 났어요. 모터가 변속기가 시커멓게. 아직도 탔네가. 예, 심하게 나네요.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 아까 과열되면서, 이렇게, 모터선이 떨어지는, 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다 보면은 이제 모터 견적이 나고, 예, 견적이 나면 모터를 좀 바꿔줘야 되는, 예, 불상사들이 생기죠. 오늘 보여드릴 거는 레이서스타의 모터입니다. 제가 이미 다 오픈을 해놔서, 막상 뭐 특별히 포장이 특별한 게 없어서 보여드리면, 레이서스타의 207S 2500KV 파이어 에디션, 예, 이름처럼 새빨간 모터입니다. 파이어 에디션 색깔이 예쁘죠? 생각보다 색깔이 예쁘게 빠졌습니다. 도색을 한 건지, 예, 도색한 티가 나는데 도색은 한 이노다이징보다는 도색에 가까운, 예, 그런 모터인 것 같습니다. 색깔이 좀 예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 모터를 좀 쓰게 됐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이 모터가 상당히 좀 저렴한 모터 중에 하나인데 NMB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NMB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또이그좀 가볍게 세팅된 건 아니지만 출력도 요즘 나오는 모터들처럼 좀 답게, 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스펙으로는 사실 특별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쓸수 있는 모터다 뭐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있고 레이서스타가 변속기 모터를 같이 만드는 업체다 보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제 조금 더 퀄리티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걔네 FPV에도 이 모터가 등록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걔네 FPV 정도 되면 그렇게 품질이 꼭 떨어지거나 그런 모터 제품들은 잘 판매를 하진 않는데, 예,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좋게 봐줄 수 있겠죠. 그래서 BR207S의 파이어 에디션이라고 그랬는데, 뭐 빨간색이어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눈에 육인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와이어가 기본 와이어예요. 이게 좀 짧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변속기에 좀 특화돼서 나온 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싱용이라고 나왔지만 개별 변속기를 쓰는 그쪽에 좀더 특화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보통 요즘 나오는 모터들하고 다르게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서와 이링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스페이서와 이링을 사용하는 아직 그런 모터입니다. 이링 이렇게 사용하는 모터이고 제가 미리 오픈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픈을 해서 보면 네, 오픈을 해서 보면 좌석이 좀 굉장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데 아쉽게도 공면 좌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좌석은 공면 좌석을 맞췄고 여기 젤리처럼 파랗게 붙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접착제처럼. 이 파랗게 붙어 있는 것들은 밸런싱 맞추기 위해서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런싱 맞춰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고, 베어링은, 예, 이렇게. 예, NMB 베어링인데 양각은 안 보이네요. 예, 그런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와이어는 얇게 이렇게 해서 얇게 보여, 얇은 선으로, 얇은 에나멜 선으로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스펙상으로는 그 스테이터 사이즈로 보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스펙상으로는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쓰던 즐겨 쓰는 F60하고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 품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와, 예, 정확하게 22mm 정도 떨어지는, 예, 거의, 예, 22mm 거의 정확하게 떨어지는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고, 스테이터 사이즈는 좀 측정하기가 어렵긴 한데, 대략 재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게 좋겠네요. 정밀하게 해서, 예. 스테이터 높이는 7.5mm 정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F60하고 거의 같은 스테이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예,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유, 아파라. 이게 잘못 끼우면 아파요. 예, 그래도 걸리는 느낌이라든지 지금 이게 F60보다는 좀 덜합니다. 예, 여기 보시는 모터가 F60인데 이게 손으로 돌렸을 때 딱딱딱 지금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있는데 공면 좌석이 아니다 보니까 스테이터가
약간의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은 207 2700kV를 쓰는 2700kV 전 2500이구나. 2500kV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쓰고 있는 조니 모터가 가지고 있는 좀 부드러운 느낌? 네. 지금 제가 여기 조니 모터거든요. 조니 모터가 이게 2207 2700kV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주는 느낌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느낌을 준다라고 회전자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출력 면에서는 약간 더 조니 쪽에 가까운 같은 207이지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F60처럼 고출력은 아니겠죠. 그리고 대신에 약간 더 대신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제 돌리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좀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가형 모터의 대명사죠. 레이서 스타는 좀 가격이 좀 낮고 저가형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떤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좀 저렴한 가격으로 어떤 207의 맛을 본다던가 혹은 입문하신다던가 부담 없이 날리다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렴하다고 해서 성능이 막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한번 실체를 한번 보여드리고 체크 한번 해보여드릴게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보고 아까 잠깐 테스트를 해봤는데 요거는 아시죠? 제 추력 테스터기. 제가 세팅해놓은 추력 테스터기고 전원을 좀 넣고요. 지금 밤 늦은 시간이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추력을 높여서 테스트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로 베이스 얘로 시작을 해서 출력이나 어느 정도 그 추력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참고로 지금 여기 올려놓은 프롭은 아주리 프롭입니다. 아주리 5045 프롭이에요. 그래서 5045 프롭인데 얘는 5045라고는 하지만 20 4748그 정도 추력을 보여주는 좀 추력이 좀 높은 모터 프롭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특유의 부메랑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잡아주는 그 혹은 고속축으로 돌때그 양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드를 와트메터로 바꾸고요. 엔터를 넣고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원 넣어볼게요. 이 정도가 이제 아밍 스테이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11g 정도, 12g 정도. 이륙은 할수 없지만 적절하게 아밍이 걸려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아밍 상태 정도로 보면은 한 5와트 이 정도. 요건 너무 느리니까 한 5와트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와트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한 0.3A 정도 전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좀 읊어볼게요. 제가 순간적으로 최대 출력이 320g 정도 나오도록 한번 320g 정도가 나올 때까지 한번 당겨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간 출력은 전류는 한 5A 정도 들어가 있고 출력은 한 91W 정도. 피크 출력은 91W 정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륙이 가능한 수치가 지금 여기가 제로 값이 지금 다이얼이 제로에서 지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정도가 5와트 정도 들어가는 게 아밍 스테이터스 정도 되거든요. 아밍 스테이터스에서
조금 요 정도 넣어봤더니 91와트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추력이 나왔는데요. 아까 300g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추력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면 이제 그 지금 제가 돌리는 이 기준, 이거 레인지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약한 30%에서 35% 정도, 30% 정도 혹은 25%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추력이 이륙이 가능한 추력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데, 요렇게 되면은 추력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최대로 한 600, 500W에서 600W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 정도 추력이 나온다고, 5045 기준으로, 예, 500에서 600W 정도의 추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정도면은 이제 추력 토크로는 한 킬로그램 수로는 꽤 되겠죠. 제가 잠시만 한번 오버워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꽉 잡아야 되거든요.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1kg 400W 정도로 순간적으로 400W 정도의 추력을 보여줬고요. 그게 한 65에서 70% 정도 되는데, 그래서 1kg 정도 아까 보셨 것처럼 1kg 정도의 추력을 나왔습니다. 그럼 맥스 하면 4kg 정도의 추력이 나오겠죠. 물론 그거보다 피크치는 훨씬 더 높을 겁니다. 이게 풀치는 아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력이라든지 출력은 무리가 없는, 예, 사용하시기, 여러분들이 날리실 때 무리 없을 정도의 출력과 추력을 보여주는 모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류 사용량도 그렇게 과하지 않고 추력이 나온다 해서 요 정도 이 모터에는 한5045, 43 정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예, 무리 없이 추력과 출력을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은 나오는 모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우리가 이제 중국산 저렴한 모터들, 대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들이 대부분 중국산이에요. 티모터도 마찬가지고, 루메니아도 실제 제조는 뭐 중국에서 할 거고요. 브라더합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중국산 모터들, 브러시리스 모터, 드론 모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격을 높은 가격 정책을 취해서 높은 퀄리티를 생산하기보다 적당한 가격에 적당한 퀄리티, 그 다음에 성능을 가지고서 제품을 생산을 주력을 하는 브랜드이다 보니 약간의 우리가 선견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꽉이 모터가 막그 저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그 넘어오기는 했지만 기존에 저도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 2205 모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초보 시절에 이 모터를 사서 잘 쓰다가 태워 먹었죠. 예, 그거는 이거 제가 배선 실수로 태워 먹은 거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모터도 상당히 예쁜 모터입니다. 어쨌든, 자, 이런 모터들을 주로 생산하는 회사다 보니까, 예, 선입견이 있지만 제가 샀을 때는 무리 없이 사용을 할 수, 요즘 특히 나오는 모터들에서는, 예,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없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성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좀, 그쵸, 아쉬운 점들이 이제 좀 있는데, 예, 그거는, 예, 가격이 저렴한 걸로, 예, 극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얘랑 세트 가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은 서로 양해를 해 가면서 본인의 성격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예,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크게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예, 좀 저렴하지만 혹은 입문자, 중급자, 조금 내가 출력이 좀 괜찮은 모터로 좀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중에서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다, 신형 모터들,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모터는 제가 이렇게 곧 네, 드론 레커멘드 킷, 금빛데디의 레커멘드 킷에서 이렇게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키트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나갈 예정이고요. 에프로브는 아니에요. 에프로브는 제가 갖고 있는 걸 다뤄 놓은 거고 아니고, 이렇게 해서 뭐 장착이 돼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뷰 차원에서 한번 좀 소개를 먼저 해드렸고요.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쁘고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거 빼먹었네요. 무게, 모터 무게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뭐 모터 무게도 한번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빈박스 무게를
넣고 35.5g 정도 나옵니다. 35.5g 정도 정확 현재 기준으로 35.5g 정도 무게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35.5g이면 항아리부터 리뷰했던 게 36.5g 정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모터들 한 33g대 그렇게 과하게 무겁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한 1, 2g 차이. 요즘 나오는 모터들하고 비교했을 때 1, 2g 차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 요즘 나오는 모터들이 대부분 아래가 오픈되어 있는 거 반면에 이렇게 기존 방식대로 나온 모터입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모터 항상 조립하실 때 제가 팁으로 드리는 거는 권선에 닿지 않게 볼트 조이는 거, 이거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 모터 나사산들이 대부분 좀 약합니다. 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볼트 조일 때좀 주의하셔야 되는 점,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레이서스타의 BR2207S 2500KV 파이어 에디션, 파이어 에디션,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KV 값, 2500 KV 값 정도 되면은, 예, 여러분 어느 정도, 예, 무난하게 쓰실 수 있는, 예, 사용하실 수 있는 정도의 출력이 나오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KV가 너무 높으면, 예, 배터리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KV가 높으면 이게 KV를 생각할 때 KV 곱하기 전압해 갖고서 RPM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에버리지 RPM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보통 최대 RPM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KV가 높으면 RPM이 높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KV가 높으면 전류도 많이 먹는 겁니다. 예, 소모 전류도량도 그만큼 높아져요. 이거 나중에 뭐 공식적으로 공식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 예, 그건 귀찮아서 예, 이렇게 정보를 또 드릴 수 있는 만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 그래서 케이블 값이, 저도 지금 아멕스 2900 KV를 쓰고 있는, 2306 2900 KV를 쓰고 있는데, 예, 전류를 상당히 많이 먹더라고요, 배터리를. 그래서 요새 그거는 한 5셀 정도에 적합한 것 같다. KV가 높으면은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덜 먹는 쪽을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터도 4셀, 5셀 다 사용이 가능한 한 모터입니다. 예. 4셀, 5셀 다 사용이 가능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4셀만 쓰실 거니까, 5셀은 모르겠으니까, 예,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깔끔하고 생각보다 마감도 잘돼 있는 편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 요 잡아주는 요쪽 보이시죠? 예, 이쪽에도 B급 이렇게 해놔서 프로 밀리지 않도록 해놨고, 플랜지 너트도 알루미늄 플랜지 너트인데 이렇게 요 바닥이 플랜지 너트임에도 이렇게 밋밋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밋밋한 것들은 풀업을 잠글 때좀 밀릴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이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서, 이렇게 그 이빨이 있는 것처럼 신경을 써서 딱 잡아줄 수 있도록, 예, 풀업을 밀리거나 헛돌지 않게 잡아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좀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은 예, 요 모터를 보여드렸고요. 예, 요거 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또 차후에 좀, 아, 나 이번에 모터를 좀 저렴한 걸로 갈아보겠어, 혹은 이런 모터도 써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쯤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걸 달아서, 데디 레이싱 킷을, 예, 데디 킷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